자, 그러면 엄지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한 3일간의 극과 극 다이어트 체험 과연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함께 보시죠. 가을이긴 한가 봐. 아, 뭔가 평화롭습니다. 꽃이 많고. 아, 우리 PD가 정말 영상 감성이 좋습니다. 아, 영상 미학입니다. 뭐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네요. 뭐가 두 개씩 다 있어요. 뭐 쌍으로. 아, 안녕하세요. 엄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 사과 먹고 오렌지 먹고 오렌지 먹고 사과 먹고 정말 좋겠네. 바로 바로 쌍둥이 대원이다. 일거양득 말하자면 일석이죠. 바로 바로 쌍둥이. 아, 쌍둥이 쌍둥이. 네. 쌍둥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현미, 백현숙입니다. 네가 먼저 하면 네 이름만 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먹고 운동, 식단 조절. 아니, 사람은 식욕은 타고나는 거야, 인간한테.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먹은 만큼 내가 소비하겠다고 운동하고,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칼로리를 뭐 운동으로 조절을 한다고 해도 바쁘면 운동을 또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식을 하면서 먹고 싶어도 양을 좀 줄여서 아유, 저는 너 생각이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쌍둥이 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쌍둥이인데 생각이 달라요. 건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살도 다 빼고 네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칼로리를 빼는 게 보통 그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야. 먹고 운동, 식단 조절. 자, 첫째 날입니다. 12시 살짝 넘었는데. 점심 드시나 보죠?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 매일 먹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해초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곤약으로 또 해초로 국수 많이 만들어 드시죠? 식단 조절을 하자 파시군요. 그렇죠. 운동 없이 예, 식단으로만. 선생님, 저분이 식단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드시면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저 해초국수 저희 집 냉장고에도 있습니다. 10년째 다이어트 중 저희 와이프가 사셔가지고. 야, 근데 생각보다 식감이 되게 좋아요. 네. 탱글탱글하더라고요. 네. 먹어보니까. 포만감도 있나요? 네, 포만감도 있고. 일단 양 자체가 네. 적지 않은 양. 두 분은 이제 5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권장되는 총 섭취량에 일반 여성의 1일 권장 섭취 칼로리 2000칼로리가 아니라 1800칼로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운동하러 나. 아, 그래요? 뭐가 배달이 왔네. 배달 음식이 왔네요. 네. 그게 아니네. 배달이 왔어요. 그것도 빅 사이즈네. 먹어볼래? 맛있어. 아니. 응? 약 올리시네, 또 안 붙어. 지금 뭐 치킨이에요, 뭐예요? 제가 즐겨 먹는 꼼장어요. 꼼장어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밤쯤 10시 좀 넘고 뭐 이렇게 좀 출출하면은 꼼장어 시켜 먹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800칼로리를 섭취한 뒤에 따로 간식이나 야식을 먹고 그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1800칼로리 이상 드시는군요. 맞습니다. 274. 550칼로리예요? 와. 그럼 한 끼네요, 그냥. 맥주까지 같이 드시죠. 거의 1000칼로리 거의 좀 가는데요, 지금. 800킬로칼로리 먹고 운동으로 저거 다 뺄 수 있나요? 걷기. 꽤 오래 하셨네. 와. 200분? 네, 500칼로리 다 드셨네. 운동. 아, 이 시간에 운동 나가요? 여기서 이제 또 희비가 엇갈리네요. 이걸 언제까지 해, 이거를? 제자리가. 야, 이거 너무 하기 싫죠. 아, 근데 우리 식단 팀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네. 먹을 만큼만 딱 정해진 칼로리만 먹었으니까. 이 운동이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아, 어렵고. 두 시간이, 말이 두 시간이지. 못해요. 주저앉으셨어요.